What is this feeling I just can't explain? Hope it never goes away. And without you here with me, I don't know what to do. I can see your smile, it's in my mind.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가. 이것도 거의 다 썼네. 와. 응? 무슨 색깔? 왜 새가 이렇게까지 있지? 무서운데 이 정도면? 제가 어제 이거를 쿠팡에서 샀거든요. 이걸로 머리 이렇게 하면 시원해가지고. 오늘도 코스노리 쿠션. 이거 쓸 거예요. 코스노리 판테놀 베리어 쿠션 아이보리. 그리고 살짝 건조할 때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에센스 미스트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얹으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이거 새로 샀어요. 미츠요시 그리스 페인트 21, 22, 23 다 산 것 같아요. 조금씩 핑크색이 다 살짝 다르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23 이거 많이 써요. 살짝 찍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하면은 이게 컨실러인데 핑크 색깔 컨실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눈이 그래도 조그만 편은 아니어가지고 점막을 앞에서부터 다 채우진 않고 여기 검은 자가 시작하는 부분? 거기서부터 점막을 채워놔가지고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많이 했어. 해가지고 야 이거보다는 이거 돌이 진짜 길죠? 일단 오늘은 주오빠랑 도산공원에 가가지고 더 바디샵 팝업 스토어 구경 갔다가 그리고 망가타라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진짜 가보고 싶었던 그런 식당이거든요. 스칸디나비아식 식당이라 색다른 신기한 메뉴가 많더라고요. 더 바디샵은 원래 엄청 진짜 좋아하던 브랜드거든요. 그 화이트 머스크 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거. 그 화이트 머스크도 진짜 오래 쓰고 더바디샵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찾아봤는데 더바디샵이 영국 자연주의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건강한 브랜드라고 느껴졌던 게 브랜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건강했어요. 공정무역이나 동물실험 반대 그리고 셀프러브 뭐 클린 뷰티 이런 가치관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진짜 좋은 브랜드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오늘 가는 이 더바디샵 팝업 스토어는 더바디샵의 프리미엄 아로마 힐링 케어 라인인 웰니스라는 게 메인이라고 해요. 웰니스란 단어도 되게 건강한 단어지 않아요? 웰니스 좋은 것 같아요. 웰니스 라인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슬립이랑 부스트랑 브리드 이렇게 3가지 라인이 있고 이 3가지 라인마다 핸드워시, 핸드크림, 헤어, 바디 엄청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슬립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슬립은 미리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두 방울 해가지고 목 뒤에다가 발라놓고 자는데 잠이 너무 잘 오고 그리고 이 모든 웰니스 라인은 아로마틱한 에센셜 오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비건 인증이랑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위타드 오브 첼시 플래그십이 9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린다고 해요. 포토존도 되게 화려하고 컬러 테라피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이래서 한번 놀러 가셔가지고 냄새도 맡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확 떨어진다. 뭔가 평소에 타던 차랑 느낌이 너무 달라. 오늘은 왜 테슬라 아니야 근데? 헐 오빠 이거 뭐야? 이렇게 시럽을 따로 줘? 아니 얼만큼 넣어주냐고 하길래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완전 신기해. 그거 조심해요. 응. 이거를 지금 나 시럽도 신경 써야 되고 카메라도 신경 써야 돼. 하나를 포기해 지금. 하나 난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카메라 시럽 어떻게 돼? 아 녹차에다가 설탕 아니 녹차에다가 시럽을 뿌리면 붓기가 빠진다는 걸 오빠가 듣고 사다 줬어요. 아 마이크 테스트. 와 오늘 근데 날씨 대박이다 오빠. 날씨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날씨가. 나는 지금의 날씨가 너무 딱 좋아. 그리고 오늘은 체크 바지를 입었다. 우와 햇빛 봐. 내일도 마음에 들고 뭔가 오늘 행복하네. 뭔가 이렇게 가을 아침 느낌이지 않아? 이른 아침 이른 아침 웃겨? 오늘 왜 이렇게 한국 예쁘지? 유럽 같아? 아니 일본 같아. 여기가 더 바디샵 팝업 스토어인데 이거 놀러 왔어요. 오늘은 더 바디샵 팝업 스토어에 왔어요. 여기가 엄청 체험할 게 많다 그래가지고 놀러 왔어요. 1층에는 일단 티 종류가 진짜 많고 2층으로 올라갈수록 엄청 다양한 것들이 하더라고요. 오빠가 티 좋아하잖아 티. 근데 진짜 난 처음 본 티였어. 터키시 애플이라고 알아? 처음 들어. 나도. 크랜베리는 들어봤어. 크랜베리. 어디? 여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뭔데? 핑크 레모네이드, 터키시 애플. 어. 나는 일로 와봐 그러면 나 이거 사줘. 나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혹시 티 맞아요? 네, 티 맞아요. 티 맞죠?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희 왼쪽에 긴 티케이스는 커피고요. 아 진짜요? 네. 티랑 찬물에도 이제 가루 형태라. 오 이거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저희가 순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 내 짤만 마시는 거야? 네 마시는 거야. 올라와. 그래. 아 여기가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이게 다 생활이에요. 이거 하는 게 좀 걸리셔도 돼요. 엄청 진짜 신경 많이 쓴. 여기가 만다린이랑 베르가못 오일이 들어갔고 이건 약간 일상의 활력이 필요할 때 부스트. 우리 아니야? 여기서 사진 좀 찍을까? 여기? 이거 너무 예쁜데? 안녕.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간단하게 안내봐드리겠습니다. 일로 와봐. 어 이거 뭐 하는 거구나. 여기는 이제 컬러 테라피를 체험해보실 수 있는데요. 컬러로 심리를 진단하고 약간 치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지금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 팁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요? 삶의 균형이 잡혀있고 좀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웰니스라고 하는데요. 왼손으로 마음에 드는 컬러를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왼손으로만 네. 선택해야 돼요? 왼손이 직관적이고 수용적인 손이에요. 딱 보자마자 끌리는 거야? 만약 이거 빨간색 내가 그거 하려고 예. 코랄 색상을 선택하셨네요. 이 제품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네. 제품과 그리고 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조화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잠 많이 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잠 많이 잤을 때. 잠 많이 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아, 균형적일 때는 자기 수용을 잘하고 협력적이고 포용력이 좋고 굉장히 잘 나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약간 완전 긍정은 안 하시나요? 아니 진짜 밝을 때는 뭐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다 같이 하자고 하고. 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불균형일 때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상처를 잘 받고 고립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1년 일에 갑자기 집착을 한다거나 갑자기 마사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바디샵에서 마사지 해드리고 있는데 하면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조금만 발라서 해주셔도 진짜 꾸덕하네. 우와! 연고 같았어.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그럼 내가 열정적인 순간 언제일까요? 운동할 때? 운동할 때.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불균형일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화가 난다거나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나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의욕 상실. 의욕이 굉장히 상실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거나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굉장히 좋고요. 반신욕 적용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바디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아 요즘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저도 네.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림이? 네 받으실 수 있죠. 이제 보통 이제 더바디샵 오는 땀이 더 나기 시작해요. 고객분들은 이제 여성분이 많지만 네. 좀 땀이 많이 나요. 향은 좋아. 굉장히 뭐야? 티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와. 저는 이건 거죠. 네. 그리고 난요. 그렇지. 난 이거, 오빠는 이거. 좋아. 가보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카페도 이렇게 있어. 웰니스. 당근 케이크 있네. 당근 케이크 먹자. 저희가 이렇게 내면은 주시는 거. 이렇게. 당근 케이크도 하나. 맞다. 이거는 이제 에센셜 오일이에요. 약간 방향제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이쪽에 살짝 한 방울 뿌려주시면 한 그릇 한 향을 맞추는 시트러스 향이에요. 탄력이 느껴지는. 네. 돌도 주신 건 아니죠? 이 스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따로 이제 구매가. 할 수 있어요? 구매를? 인터넷에서 아마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인터넷에 넣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슬립 라인 보셨죠? 아까 굉장히 좀 잠이 잘 안 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벤더 향은 인디안 향이에요. 네. 베드타임 밤이라고 해서 잘 때 바르는 밤이에요. 그래서 꾸덕하면 자기 전에 약간 좀 진정하고 싶을 때, 안정적으로 자고 싶을 때 이렇게 뭐 이런 데다 바르시고 주무시면은 대박이야. 지금 목에다 이렇게 하고 자면은 네, 그렇죠. 네. 베드타임 거는 어디다? 그림통이 있는 곳에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약간 좀 달라붙은 따뜻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잠드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데가 뭉칠 때 마사지 해주시면 파서 이거죠. 그치? 되게 시원하지? 냄새가 좋다. 그치? 우리도 하자. 네? 발리 숙박권을 주신데 한 분 이거 랜덤인가요? 열심히 찍어봐야겠다. 진짜로? 하루에 100만 원. 2박 3일 반. 와 대박. 사용은 1년 안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예주에 10명 제품을 선물로 드려요. 이거는 그래도 10명 1실에 10명 이렇게 이벤트도 있으니까 와가지고 사진 많이 찍고 이벤트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발리 보내주신다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건가요? 시나몬이요. 시나몬. 이거는 나무 껍질을 먹는 거예요. 나무 껍질이야? 나무 껍질을. 이게 더 맛있다. 그치? 엄청 꾸덕해. 나 아까 좀 취저당했어. 또 직원분 말 때문에. 네? 약간 내가 말하는 스타일. 아니 드실 수 있는데 나무 껍질을 드시는 거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진짜 취저였어. 제 소주도 그냥 이렇게 벌컥벌컥 맛있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 정도는 예전에는 한 잔 마셔도 이렇게 맛있다 약간 이랬잖아. 근데 그거 왜 벌컥벌컥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냐. 사이다를 내가 섞어주니까. 언제? 섞어줬어? 내가 맨날 섞어줬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벌컥벌컥 잘 들어가. 그런 거였구나. 방금 그냥 그 한이 같았어. 칼질하다가 손 밀 뻔해가지고 갑자기 뭐야? 있어 뭔지 알아? 네, 오빠가 전화 열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오히려 놀랐지. 뭐야? 그래서 내가 뭐가 오 센스. 이 상황 나라면 웰니스. 여기 좀 나한테 키가 좀 컸구나. 방금 그건 한국말일까? 응. 나한테 좀 키가 좀 컸구나. 귀엽구만. 아니 여기서 못 찍어줘. 알아서 좀 잘 해봐. 오빠도 한번 가봐. 카메라는 1% 남았다. 빨리 하자. 그럼 하면 안 돼. 진짜 본인은 다 되고 나는 하나도 안 돼. 빨리 빨리. 어이구 완전 이뻐, 민영. 진짜? 응. 여기 진짜 이쁜데? 더 바디샵과 함께하는 나. 여기 진짜 예쁘게 나온다. 진짜? 응. 그냥 좋아하는 실리브 라인. 확실히 나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진짜? 너무 예뻐 여기. 여기 무슨 스튜디오 같아. 오늘은 도산공원 데이트. 오 여기 되게 외국 같다. 뒤에도 그치? 어 좀 그러네. 그치? 아까 웃겼던 게 여기 타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가 커가지고 이게 아직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거 얼마 몇 시간을 썼을 것 같아? 나는 7시간? 나는 몇 시간이 아니야. 오 오빠 나 타지도 못하겠어. 그럼 빵이네? 빵이야. 어? 방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진짜 잘하는데? 근데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야? 우리 말을 안 들어. 민영 내려와. 탈진할 것 같으니까.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가 판교에도 있는 거야? 어. 컨트란 뭐? 컨트란. 곤트란. 곤트란? 곤트란? 곤트란. 쉐리에. 쉐리에? 곤트란 쉐리에. 네, 여기 사진 찍는데 소미야. 아, 거기야? 이게 좀 더 먹기 편하겠다. 이걸 먹어.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끝맛이 비리지? 버섯 때문에. 인공적인 아로마 오일을 넣은 것 같아. 아로마 맛. 트러플. 나 진짜 천재다. 먹어볼래 오빠? 나 소금빵 처음 먹어봤어. 진짜? 근데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잼 같은 거 없어? 이게 왜 이름이 소금빵이야? 짜서? 이거 소금이야. 아, 그거 찍어 먹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냥 소금이 올려진 채로 먹는 거야. 고기만 올려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 부분을 먹는 사람은 좀 운이 있는 거야. 마시는 게 너 운빨빵이야? 오빠는 캐나다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벌이 근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 잘못된 방식이라 이거. 그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있거든? 그럼 붙어가지고 안 가. 그러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쳐야 돼. 이거 어떻게 막는지 알아? 하는 거지. 이건 또 어떻게 해? 파이법을 입는지 알겠지? 알 수 없던 지난 날들 또 아무 의미 없던 날들에 내게 다가온 노란 꿈 마치 빛나는 하늘의 별 같아. Tonight I wanna see your smile. 깜빡이는 불빛 사이로 네가 자꾸 보이는 듯해. 기분이 묘해 이상해. 마치 비행기에 탄 듯한 기분이야. I just wanna see your face tonight. I love you like a fool. Love you like a fool. 그대가 어떤 말을 해도 좋은 걸. 어두운 내 가슴 속 네가 들어와. 환하게 비춰주는 게 참 고마워. I like it babe. Like it babe. I like it babe. Like it babe. 좀 더 오랫동안 곁에 있어.